아니 뭐 코스튬이 그게 뭐야? 간호사, 교복, 고양이 옷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 입고 하면 자기 당신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저한테 이제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채널에 올라온 다른 사연들을 보시고 나도 내 사연 보내봐도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제는요. 부부 간의 성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사연이길래 기존의 영상들을 보고 용기를 내셨다고 한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넘어가는 아내분이십니다. 남편분하고요. 사내 CC로 이렇게 만나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까지 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무던하게 잘 맞춰가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잘 다니고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싶은 시점부터 아내한테 좀 자극적인 성관계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평소에 성관계를 자주 하면서 부부간의 그런 스킨십도 꾸준히 있기는 했지만 남편이 뭔가 성관계를 할때뭐 자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뭘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우리 조금 더 새롭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나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맞춰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처음 남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코스튬 의상을 입는 거였다고 해요. 아니, 뭐, 코스튬 그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 간호사, 교복, 고양이 옷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거 입고 하면 자기 당신이 너무 예쁠 것 같아.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것 같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또 뭔가 이렇게 설레어 하면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아내분은 사실 그런 걸 진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코스튬은 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야, 내가 무슨 스트립걸도 아니고, 아, 이런 게, 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 그래. 그래도 남편이 다른 데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내가 이런 걸 입고 있는 모습을 더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준다고 하니, 그래. 부부가 같이 맞추면서 노력하는 건데, 아, 그래. 나도 노력을 해보자. 해서, 남편이 제안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코스튬을 입는 것 자체가 솔직히 스스로한테도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거 입기 전에 엄청 일부러 막 술도 마시고,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좀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노력을 해서 하셨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온갖 코스튬을 다 사오고 이게 또 적응돼가지고, 당신 너무 고마워. 난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남편이 아내가 이걸 다 받아들여 준다고 느끼고 또 이게 또 사람이 이게 도파민이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아내가 입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흥분되고 막 그랬던 남편이 이제는 아, 이것도 좀 시시한 것 같은데 우리 뭔가 좀더 새로운 걸 해볼까? 하면서 그때부터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각종 기구를 사와서 같이 사용하자고 하던가, 혹은 그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 좀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던가. 이제는 아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제는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도저히 할수 없는 수준의 것들까지 남편이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가 아, 나 이런 거 너무 수치스러워 싫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강압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대신에 간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강압성 있잖아요. 아, 그래? 당신 그거 싫다면 하지 말자. 아, 나 그냥 할 맛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좀 삐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아내가 해주지 않으면 삐져서 일주일 내내 말도 안 섞고 저녁에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씻고 확 누워가지고 등 돌리고 자버리고 이러니까 아내는 상당한 정도의 중압감을 느끼고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혼자 퇴근해서 남편이 사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냥 해줘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로도 스스로한테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들었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정신적 고통이 돼서 남편이 퇴근해서 안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과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해서 아, 나 하기 싫어 라고 장기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성관계 거부하고 있어요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유치 배우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네. 정말 이거는 엄청 크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성관계, 스킨십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처음에 코스튬을 입으면서 노력을 한 것도 남편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런데 노력을 한다는 게 한 사람만 노력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저 같아도 정말 치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강압적으로 나한테 행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말 몇 날 며칠이고 삐져서 대화도 안 하고 상황을 세하게 유지한다 이런 게 반복되면 네, 이거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만 이해하면 안 되죠. 아내가 원래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남편을 위해서 맞춰줬다면 더 강한 걸 요구할 게 아니고 아내가 이 정도로 맞춰줬으니 나도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고 자중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치로 남편이 그렇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의 성관계를 계속 요청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관계를 거부한 상황이 됐다면 당연히 이건 일방적으로 의미 없이 성관계 거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유책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 문제는 정말 은밀하고 또 내밀한 영역이다 보니까 어디에 말도 못하고 또 얘기하자니 부끄럽고 정말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제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